안녕하세요. 마카오 오컨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11편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타오지공 씨도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 구독자와 제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평상시 영상에는 좋아요의 비율이 압도적이었죠. 근데 이번 편은 싫어요의 비율도 꽤 높은데요. 대체 왜 이럴까요? 일단 2분 30초간의 짧은 영상을 보시고 타오지공 씨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大家好，我是陶吉公的媳妇儿。现在天气特别好，已经开春了。今天我准备和陶吉公一起到我们小区，去弄点泥土回来。我们家有几个盆，现在可以种点花。走，我倒都没有出去过。小泽想出去怎么办？小泽在家里有地儿。好，小泽现在看电视吧。去哪里挖了？就是比较好一点的地方挖吧。 我们这算不算是破坏小区环境？<笑>不知道。那我来弄吧。哦，你有手套。对。会不会对这个树有伤害呀？应该没啥伤害。但是我感觉这个树应该还算是长得比较好的。换一棵树好吧？嗯，那个怎么了？这好像樱花吧？是樱花吗？不知道。小喵咪，喵。 喵，喵，喵，喵，喵。遇到一只小黑猫，它以为你拿的东西是给它们的。是的，它们肯定饿了，因为以前老有人喂它们，现在人出来的少。来，在那里。这儿是吧？ 这个小的可以吧？对。哎，我手有点疼，这个地方有点疼，要不你来吧。我没戴手套。<笑>刚才这，啊，你看这是不是百合的？不认识。不认识。嗯。把那个糊一下。 잘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잘못된 것 같나요? 일단 타오지공 씨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모든 댓글을 다 가져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3개의 댓글만 가져왔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왜 녹색 지대에 흙을 파낸 거지? 공공기물인데 게다가 이 특수 시기에 집에 흙을 가져가면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조심하세요 타오지공 부부. 외국 보도에 따르면 한 여자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감염이 됐대요. 진흙으로 뒤덮여 있는 그곳은 누군가 가래를 뱉을 수가 있어 바이러스와 병균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말한 것 같이 집 앞 아파트에서 이런 흙을 퍼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공공기물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집에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되는 행위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침을 하고 가래가 나오면 바닥에 많이 뱉잖아요. 특히 아스팔트 그런 바닥보다는 흙 같은 데다가 침을 많이 뱉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 흙을 퍼서 집에다가 놔둔다면 감염균을 그대로 집에 들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점도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공공기물 파손, 두 번째는 감염 우려. 네, 그럼 다음 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줄였어요. 국내외의 수의사 친구들이 제게 말했죠. 동물들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에게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애완동물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말아주세요. 불필요하게 처리되는 애완동물도 많이 있으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콩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건 진짜 팩트더라고요. 진짜 이런 일도 생기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래요. 중국에서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 등을 아파층 십몇 층 높이에서 던져버리는, 죽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자기 애완견을 자기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강아지와 고양이 등에 바이러스가 없는 경우가 극히 드물긴 하지만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들어온다면 발바닥이나 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렇게 묻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씻겨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르시는 분에 비해서는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들도 비난보단 비판을 많이 하였는데요. 유튜버들은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서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타오지공 부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음 영상에선 사과와 함께 특별한 걸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다음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